이게 많아요? 이거 앞접시로 써도 되는 거죠? ASMR.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 앨리스에서 태연이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게 된 연우입니다. 지금부터 짜장면 먹방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짜장면을 좀 오랜만에 먹어요. 짜장면 너무 좋아하죠. 혼자서 짜장면 먹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짜게티를 자주 먹는 편이에요. 약간 분식집 딸들이 오히려 떡볶이를 못 먹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중국집 딸이라서 진짜 좀 약간 아 짜장면 탕수육 많이 먹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대본을 계속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 번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러주셨군요. 오늘 이렇게 먹으라고. 조금 좀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고춧가루를 진짜 한가득 넣어서 먹어요. 좀 더 넣을까? 조금만 더. 이게 많아요? 저 매운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섞어 놓으면 또 막 그렇게 고춧가루 맛이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아요. 이거 앞접시로 써도 되는 거죠. ASMR 대박이에요? 지금부터 짜장면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ASMR. 제가 지금부터 먹어볼게요. 짜장면 비비는 ASMR. 제가 드라마 앨리스 극 중에서 중국집을 하시는 어머니, 아버님이 있는 집의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배달도 다닙니다. 원래 다른 직장에 있었는데 어쩌다가 도대체 어쩌다가일까요? 어쩌다가 배달을 하게 돼가지고 동네방네 내가 중국집 딸이다 라고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수사반점은 무엇보다 저 태연이가 배달을 하고 있으니까요. 수사반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 음식이 장난 아니게 맛있으니까요. 많이 배달시켜서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사반점 최고! 군만두가 또 엄청 귀엽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군만두 ASMR. 군만두에서 군만두 맛이 나요. 연우와 함께하는 먹방 토크! 저 약간 맛 표현을 좀 잘 못해요. 그냥 먹는데 빠져서 먹는 편이라. 너무 좋고 그 어릴 때 로망이 있잖아요. 치킨집 딸내미 아니면 분식집 딸내미 뭐 이렇게 제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저는 그게 로망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음식점을 하는 게 그걸 이루지 못해서 속상했거든요. 근데 딱 이번에 이룬 거예요. 태연이는 약간 단순하고 철없고 차별해. 그치만 굉장히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캐릭터라서 사랑스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태연이처럼 이게 싫었다가 저게 좋았다가 하기도 하고 뭐 가족들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저도 태연이 또래라서 그런지 태연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태연이보단 더 진중한 것 같아요. 네. 앨리스는 저의 친언니이자 또 물리학 교수인 희선 언니가 경찰인 주원 오빠랑 함께 펼치는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마법 같은 시간여행 이야기고요. 두 사람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매 순간마다 펼쳐질 테니까요. 본방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완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랑 같이 먹는 짜장면 다들 맛있게 드셨나요? 먹방만큼 재밌는 드라마 앨리스도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태연이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활약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먹방에서 또 만나요. 안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따라란.